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여러분이 만드는 그 집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다 카메라를 한번 구도를 잡고 추가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촬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처음에 또 부분적으로 디테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전체 보여주는 거로 끝나던가, 전체에서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가까이서 촬영하는 걸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 집을 찍는다 하면은 가까이 좀 보고, 일단 구도를 먼저 맞춰요. 구도를 먼저 맞추고 최대한 가까이 볼게요. 구도를 맞추고, 시간을 일단 좀 늘릴까? 일단 200프레임 잡을게요. 200프레임 잡고, 여기서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를 그냥 추가해 주시고, 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그 3D 영상 만들 때 쓰는 거예요. 3D 영화. 이거는 좌측, 좌우 두개 촬영해서 이제 있잖아요. 아바타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카메라 추가됐고, 지금은 카메라 오브젝트 안 눌러 있죠? 카메라 선택하시고, 0프레임에서, 시간 확인, 0프레임에서, 요 구도 맞으면은, 카메라 오브젝트, 레코드 오브젝트 눌러서 키프레임 주시고, 키 눌러졌는지 확인은 요 코디네이트,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빨갛게 됐으면 된 거고, 저는 그 다음에 한 60프레임에서, 만약에 이제 가만히 있다 가겠다, 조금 쉬었다 가겠다 하면은, 요거 그냥 있어도 돼요. 한뭐 10프레임까지는 쉬겠다, 그럼 10프레임으로 가서 한번더 키를 눌러요, 이렇게. 처음부터 안 움직이겠다. 그러면 10프레임에서 키가 또 추가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10프레임까지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한 70프레임에서 또 구도를, 지금 카메라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카메라 오브젝트 켜져 있으면 카메라랑 같이 이동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사닥다리 있는 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쫙. 그래서 이렇게 이쪽 집을 이렇게 촬영할 거고요.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저는 잘 움직이죠. 한 방에. 한 방에 잘 찾아가죠. 레코드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70프레임. 그 다음에 120프레임에서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왼쪽으로 틀고 뒤로 빠질 거예요. 쫙 빠져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을 거고요. 자, 레코드 오브젝트 눌러주고. 자, 180프레임에서는 이제 전체로 빠질게요. 저는 뒤로 쫙 빠져서. 카메라 이렇게 Alt 마우스 휠을 잘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전체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Alt 마우스 휠. 이렇게 해서 전체 샷. 180프레임에서. 에코드 오브젝트. 제가 한거 볼까요? 자, 재생. 이렇게 해서 뒤로 빠졌다가, 샷. 여기서 한번 터닝. 이렇게 샥 터닝. 요 상태에서 잠깐 멈추고 렌더뷰를 한번 볼까요? 렌더뷰를 보시면은, 자, 요런 느낌.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무지개도 있어요, 저는. 무지개. 무지개 궁금하면 질문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곧집 작업한 거한 105, 180프레임까지만 한번 카메라 모션 해보시고요. 임시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세이브 하시고. 동영상 렌더링 설명드릴게요. 영상은 지금 1280, 720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세팅, 렌더 세팅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서 여기 어딨냐? 1280, 720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72 레졸루션, 프레임 레인지는 올 프레임. 전체를 할 거니까 여기 올 프레임으로 잡아요.
골프레임으로 잡으시고,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게, from to를 지정할 수 있어요. from to 지정할 수 있고. 저는 한 190프레임까지만 할게요. 그러고, save 선택해서, 여기, 파일 위치, save 눌러서 파일 위치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다 렌더링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그 폴더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포맷은 여기 열어서 MP4로 할수 있어요, 바로. 물론, 이제, MP4보다 더 고화질 이미지로 뽑으려면, 이제, 연속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로 하게 되고요. 시퀀스 이미지는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별도의 이미지로 되는 거죠. 디지털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영상으로, 그냥 MP4로 그냥 갈게요. MP4로 하시고, 이거 열면은 코덱 뭐 이런 거할수 있는데, H264죠, 그냥. H264가 MP4니까. 오디오는 AAC. 네, 뭐 그대로 가고, 뭐, 네, 뭐 바꿀 건 없어요. 그래서 아웃풋, 그리고 크기, 세이브. 네, 지금 렌더링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래도 그냥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 여기 이펙트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은 음영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들어가요. 네, 헤어 렌더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금 잔디밭 그래스 쓰신 분들은 헤어 렌더 체크돼 있을 거고 요거 빼면 잔디밭 빠지고 렌더링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버튼 렌더 투 픽처 뷰어 눌러주시면은 렌더링 시작. 요거 화면 크기는 일단 좀 줄여서 자, 한 프레임 렌더링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 렌더링 하는데 지금. 자,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은 내비두고 다른 컴퓨터 쓰시거나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다 되면은 한번 재생을 이따 해보죠. 설정이 잘안된분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고요. 자, 뭐 렌더링 지금 되는 상태고요. 잠깐 이거 포즈 할수 있어요. 포즈 하시면 렌더링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고요. 또 멈추면은 다시 또 계속 이어가요. 멈추면은. 그래서 요 3D 그래픽은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은 원래 렌더링이 많이 오래 걸려요. 사실 이거 시네마 4D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 거고요. 만약 이걸 FHD로 뽑아내면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 작업이 완성돼서 이제 최종 렌더링을 할 때는 다른 PC, 옆 PC에다가 파일을 옮겨놓고 그 PC는 한뭐 2시간 렌더링 걸어놓으시고 이제 원래 작업하던 PC는 또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맥스나 마야 같은 경우는 막 렌더링은 하루 수업 출석에서 렌더링만 하고 집에 갔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3D는 원래 그러니까 자, 지금 작업이 뭐 절반 정도 뭐안 되신 분들은 뭐 렌더링 끝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중간에 뭐 끊으셔도 돼요. 끊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딱 진행되니까 저는 그냥 쭉 걸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렌더 세팅에서 그 설정하고 하는 거, 저장 폴더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